오늘은 인체내 생리활성이 매우 우수한 초롱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롱꽃은 중남부와 섬지방 및 산에 자생하는 단연생 초본식물이고 전체에 퍼진 털이 있으며 가지가 옆으로 뻗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은 6-8월에 피고 흰색 또는 연한 홍자색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으며 긴 꽃줄기 끝에서 밑을 향하여 달립니다. 꽃이 마치 초롱불같이 생겨 초롱꽃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꽃향은 그리 잘 나진 않지만 벌들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리씩 보이긴 합니다. 종류에는 섬초롱꽃과 금강초롱꽃, 흰섬초롱꽃 등으로 다양하지만 다 함께 한약재로 쓰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금강초롱꽃은 흔치가 않아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특산식물로 보호종에 있습니다. 초롱꽃은 야생화이지만 감상가치가 뛰어나 꽃의 호가들 사이에 인기종으로 가정집화단의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초롱꽃 전초에는 비타민과 칼슘, 칼륨, 철분을 비롯해서 푸마르산과 사포닌의 일종인 캄파눌린이 함유된 복합영양제입니다. 또한 시력 향상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과 면역력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델피니딘, 시아니딘, 당뇨 이눌린도 들어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식물 전체를 잡아 풍형초라하여 해독제로 사용하고 열과 염증을 잘 가라앉히며 통증을 없앨 때 사용합니다. 양리효과에는 면역활성과 항염증, 항종양, 항당뇨, 항비만 등의 화학성분을 이용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는 항천식 및 점액분비촉진, 에스트로겐활성, 간보호, 신경세포보호, 항진통, 순환계통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인간의 수명을 증가하고 노화억제와 건강유지를 위한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생체 내에서 질병 및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질소와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엽록소 등을 비롯한 천연 항산화제 물질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활성산소는 세포 구성 성분들인 지질과 단백질, 당, DNA 등에 대하여 비선택적인 파괴작용을 함으로써 노화는 물론이고 암을 비롯해 뇌졸중, 치매 등의 퇴행성 질환을 야기시킵니다. 또한 심장질환과 동맥경화, 피부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초롱꽃은 이런 노화의 원천이 되는 산화질소와 유해한 물질을 없애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초롱꽃의 일종인 섬초롱으로 생리효능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자료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먼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식물로 라디컬소거 및 활성산소를 측정한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교해 98% 이상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산화된 물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력은 대조군보다 높은 활성을 갖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생성 및 티로시나아제 저해활성은 70.56%의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롱꽃은 성분에 따른 각종 지표에서 면역활성 및 생리효능을 갖는 건강식품 첨가물과 화장품 원료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한편 초롱꽃은 현재 시판 중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약물에 유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산화력이 있는 슈퍼옥사이드의 독성을 없애는 역할로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1초에 10만개가량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쓰이는 중입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는 가격이 현재 4-6만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이를 대용하는 약으로 초롱꽃을 활용하셔도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초롱은 새순이나 어린 잎으로 식용할 수 있고 살짝 데쳐서 무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꽃은 여름에 개화하면 하나씩 따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건조시킨 다음에 한두 송이씩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우려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잎을 포함한 전초는 잘 말린 뒤에 3-5g 정도의 물에 달여 응용하시면 되고 가루나 아략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 초롱꽃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맛이 쓰고 성질이 서늘해서 몸이 차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